버려 용하다는 도사 그렇게 연락을 찾아봐야 어떡해. 안타깝습니다. 예, 어떡해. 결과가 나왔죠? 나왔습니다. 아, 예예. 자, 그래서 윤희석 안상태 결승 진출 축하합니다. 세 번째 대결 려 루나 대 여행 스케치 박정수. 자, 여름 무도 특집을 함께하고 있는 좋은 전국 이번 예선전 먼저 려 루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이제 어떤 뮤지컬로 두 분이 뭉치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희 하이스쿨 뮤지컬이라고 네, 동명의 영화 하이스쿨 뮤지컬을 저희 한국에서 이제 초연으로 하는 네, 작품인데요. 저 제가 농구부 주장으로 예, 네, 아 농구, 예, 네, 농구부 아니, 주장으로 그, 농구 되게 주장? 잘하나 보다 농구를, 네. 그죠? 완전 발이 안 보이는데요. 발이 안 보여. 주장까지 있는 거. 어, 그래요. 한 번. 오야자. 정말 멤버들이 많이 놀렸고요. 자, 네, 우선 아시잖아요. 알죠, 알죠. 스스로. 그러면 저기 우리 려욱은 농구부 주장으로 나오고. 네, 그리고 제 여자친구로 네. 이제 가브리엘라. 아~ 네, 저는 가브리엘라 역할을 맡은 가브리엘라. 트로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은 수줍은 천재 소녀입니다. 어. 키스신 같은 것도 있어요? 아, 참 또. 왜요? 이게 무슨 반응이야? 있어요? 있구나. 네. 어머. 한 세 차례 정도. 한 회에 세 차례 정도. 네, 세 차례 정도 이제 할까? 이게 무슨 하이스쿨이야? 네. 요즘 아니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무슨 아니 근데 요즘에 세 번씩의 뽀뽀를 굉장히 빨라요. 어 우리 그러면은 네. 어, 우리 하이스쿨 뮤지컬에서 우리 한 대목을 조금 그래요 좀. 보여주세요. 예. 이 가슴 떨림 이제 눈부신 바로 그대를 내 가슴이 알아본 거죠.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두 선배님과 박정수 선배님 세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세요. 같이 활동하는 선배님들이 아마 네, 뭐 박정우 씨 오늘 같은 날이면 또 우리 뭐 김민우 씨, 또 조정현 씨 뭐 네. 그런 같은 부류에 같이 활동했었죠. 그렇군요. 네. 그 혹시 죄송한데 선배님 쌍둥이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예. 보면은 저기 아. 나는 지금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아 동생이에요. 오 어쩜 이렇게 닮으셨을까. 네. 나는 네.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진짜 네. 쌍둥이 같으시다. 아, 네. 애들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삼촌 따라온다 그래서. 아 삼촌이 예. 좋은 거예요. 네네. 자 이어서 우리 여행 스케치 우리 남준봉 선배님과 네. 우리 병석이 형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요즘 어떻게 공연은 계속 하고 계십니까? 아, 저희가 사실은 해가 바뀌면요 여행 스케치 25주년이 됩니다. 와. 그래서. 25주년 기념 전국 투어도 할 것이고 네. 또 제일 중요한 10집 앨범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준비만 10년 하고 있어요. 아유 빨리 나와야겠네요. 네, 뭐니 뭐니든 머니가 문제죠. 아 네.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해서 공연도 하고 방송 활동도 좀 열심히 하는 소망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행 스케치 이제 또 10집 앨범 많이 기대하고요. 네. 또 내년에 있을 전국 투어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려욱 씨하고 루나 씨 갈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갑니다.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33. 이제 내 거 하자. 예. 후. 여기 좀 헷갈린데. 지켜봐 왔잖아. 네 사랑을. 긴 이별을 늘 상처받을 바에 난 개나 똑바로 봐. 우는 게 싫어서 그래. 아픈 게 힘들어 그래. 우는 게 는 듯마다 내 거 하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걱정
걱정해.